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제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을 성가시게 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모세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진정한 왕,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상징인 것이죠.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세 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사와 미갈 그리고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사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3만 명의 정예군을 뽑아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뽑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 아효가 그 수레 앞에 서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웃사는 어디 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마치 축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갑자기 그 새 수레를 몰고 가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있던 궤가 넘어지려 할 때 웃사의 이름이 등장해요. 웃사가 서둘러 그 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손을 대서 넘어지지 않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죄가 돼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기를 불며 찬양했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적만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웃사는 덩그러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뽑았고 또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웃사가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은 웃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블레셋 민족이 했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은 수레에 그것을 놓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언약궤를 옮길 때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라 하셨고요. 그것을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데 새 수레를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는 모습,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난 70여 년 동안 책임졌던 집안이 바로 이 웃사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이동하는 수단도 방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평소 습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계속해서 주장했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대는 것, 붙잡는 것, 어쩌면 당연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들였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르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으로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웃사의 그 습관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이 빠진 종교적인 업무 수행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 빠진 형식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업무를 처리하듯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 빠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진정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인물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왕의 아내이죠. 웃사가 죽음 이후에 얼마 뒤에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춤을 추며 언약궤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미갈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방탕해 보인다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고 점잖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미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권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공주이고 한 나라의 왕비로서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위에 취해, 또 자기의 자존심에 취해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의 딸이고 그가 아무리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을 세우신 분, 다윗을 세우신 분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임을 이 미갈은 지금 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면 주님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기뻐하고 마음 다해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미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그 예배를 관찰하고 또 그 예배를 비판하는 감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어떻느니, 다윗의 신앙이 어떻느니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보단 예배를 보고 또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그 마음, 그것은 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하고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이러한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미갈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는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앞섰기 때문에 세수레의 궤를 싣고 이동하는 것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가고 있는데 왜 웃사를 죽이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삭막하게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다윗이 이후에 모세를 통해 기록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다시 메고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찔러 쪼갰습니다. 내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 또 나의 만족, 또 내가 드러나는 예배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자리로 간 것이죠. 이것을 보아서 다윗은 웃사처럼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 그 습관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올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에 진심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려요. 한 나라의 왕임에도 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듯이 춤을 춥니다. 자기의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지위, 나의 업적, 나의 자존심 이런 것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감격, 그 감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저는 요셉 3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셉 교구 성도님들을 보면 아기띠를 메고 또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는 아기를 들쳐메고 또 한 손에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배하러 오십니다. 수요밴드를 드릴 때 어떤 한 분은 출산을 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리원에서 줌을 켜고 수요밴드를 또 들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차량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줌을 켜서 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의 핍박이 있음에도 귀에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밴드를 들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뭐 주일 예배이든 금요성령 집회이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기란 참 힘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힘겹게 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일까요? 정말 힘들고 불편해도 내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에 감탄하며 나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앞으로 이끄실 분도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윗이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은 지난 시절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시간,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피 흘리며 싸웠던 그 시간,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을 불행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에 차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에 감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우리의 죄악마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정말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사와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마음 빠진 습관, 그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미갈과 같이 아 오늘 찬양에 영 은혜가 없네, 오늘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네, 오늘 예배는 환경은 이렇네 저렇네 감독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 내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하며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그 삶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나의 예배가 웃사와 같이 마음 빠진 습관과 형식이었다면 또는 미갈과 같이 나의 자존심과 지위로 예배를 관람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되었던 죄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지금껏 나의 예배가 웃사와 같이 마음 빠진 습관과 형식이었다면 또는 미갈과 같이 나의 자존심과 지위로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되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습관과 태도를 깨뜨리는 또한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내 모든 뜻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모든 삶, 내 모든 뜻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에 감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또한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